안녕하세요. 송중기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저 공수 선거 때 제가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낚시하기 전에 요새 카드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메갈이 잡는다든지 뭐 모든 거 잡는다든지 그 카드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카드바늘을 이쪽에 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게 되면 바늘부터 처음부터 나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서 바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메갈이, 피바늘입니다. 피바늘 6개 달리가 있는 거, 그겁니다. 6개 달리가 있는 거. 자, 지금 막대지를, 1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1호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제, 요 뒤에 보게 되면은, 요 핀이 하나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요 핀 하나. 그쵸? 핀 하나가 보이죠? 자, 막대지를 원줄에서 채비를 했다면은, 원줄에다가 이 막대지를 하나 했다면은,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지금 또 핀을 하나 걸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핀을 하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카드바늘에서 핀부터 먼저 넣어주세요. 구멍, 이렇게 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있는 거를 먼저 여기 걸어주세요. 자, 걸어주시고 나면은, 자, 여기에서 비를 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 자동으로 이렇게 클리너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대충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접혀 놓고요. 자, 요렇게 빼주게 되면은 괜찮는데, 어떤 사람들 요 비누로 빼기 전에, 여기에서 바늘만 다 뺍니다. 바늘만 다 빼거든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늘 자체가 이렇게 막 뭉칩니다. 이렇게. 바늘,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저 맨츠를 일식으로 빼게 된다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빼면은, 깔끔하게 빼지고, 굉장히 괜찮겠죠. 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가 보면은, 요 밑에 고기 모양 생긴 거, 요거 있는 데다가 보면은, 요게 내가 여러분들 막대지를, 1호지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밑에, 아시겠죠? 요것도 1호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1호로. 자, 같은 1호입니다.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지금 여기에 자세히 보면 핀이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요 핀 있는 데를 핀을 잠시 풀으시고 요 도래추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걸어주면 제대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일단 문의가 되어가지고 제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래 되면은 채비는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깨끗하게. 그렇죠?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다음 이래서 이제 밑에 달거나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채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납치를 해보면서 고기에 나오는 거는 고기 나올 때 되면은 영상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쟁맨입니다. 오늘은 봉수 솔밭에 와서 제가 낚시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낚시를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독가시치 잘 알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방 찔렸거든요. 여기 손가락 부분은 요 손가락 보시게 된다면 지금 요 한 방 찔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러 한 방 보시죠. 요 등가시에 보면은 요 애들이 독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거든요. 가시에 찔리면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지금 저도 지금 이렇게 한 방 찔리가 있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 아이 말도 못하게 지금 아프거든요. 막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 그래 독가시치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낚시 나왔을 때 이런 찌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저도 지금 이렇게 한 방 찔리가 있는데 굉장히 아프거든요. 자, 요렇게 요 등 지드러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등 지드러미 여기에서 찔리게 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고기가 크면은 또 이게 위에 지드러미를 다 제거를 하고 나서 빼 이거 다 제거를 하고 나서 또 매운탕 끓여 놓으면 또 기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 말도 못하게 지금 세거든요. 이게 이렇게 찔리었을 때 차라리 손가락에 피나는 게 이렇게 낫습니다. 이거는 손가락에 피를 나는 거는 또 아픈 기가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게 만약에 딱 찔리고 피가 났다 한다면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에 갑니다. 제가 요것도 지금 제가 찔린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손가락에 피나는 거야. 자, 이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오늘 이게 나와본 거는 작년에는 그래도 제가 고등어를 좀 잡고 이래 했던 포인트고 이래 해서 올게 또 앞에도 한번 왔다가 제가 갔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도 고등어가 못 봤고요. 오늘도 고등어 못 봤습니다. 고등어 못 봤고 지금 손가락이 찔린 채로 좀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독가시치는 요 등에 지금 손 아시죠? 요 등 빼 요 빼 요로 찔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독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주의하셨죠?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오늘 찔리거든요 여러분. 자, 굉장히 아픕니다. 조금만 찔리도 약간의 대기만 돼도 뭐 병원에 가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분간 시간 오랫동안 시간 가진 않는데 이렇게 피 안 났을 때는 약 한 시간 가까이 우리하고 좀 아픕니다. 이렇게 피 났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피가 이렇게 좀 흐르고 나면은 조금 한 20분 정도 한 30분 정도 피가 안 났을 때는 약 좀 오래 가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 반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똑같이 치거든요. 특히 조심하십시오. 고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는 살아갔고요.
저는 고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저 밑으로 이렇게 찔리지 마시고요. 굉장히 똑같이 치는 많이 아픕니다. 자,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기 전에 바다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다를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도가 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파도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파도가 장난 아니지요. 저기에도 지금 사람들 낚시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굉장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